그것도 스탑이긴 한데, 스탑이 중에. 좀 그냥 빨간색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건 당연히 할 거고! 할 거고! 아, 나 진짜 못하겠다. 집에 가고 싶다. 지금이라도 빨리, 야, 죄송하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는 대회 안 나간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아,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위에 이거를 달 수가 있고, 이 스타비를 요 절구 위에 이게 있죠? 이 안 돌아가는 이 검정색 스타비를 달 수가 있고 제가 또 검정색 기어가 있어요. 기어를 달아요? 이거 검정색이 있거든요 저한테. 얘를 이제 스타비 대신 이런 식으로 달기도 하더라고. 이걸 왜 달아요? 아니 이렇게 하면 진짜 내일 아침까지 조립을 못해 우리가.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 할게요. 까만 거. 네. 여러분들 제가 유로한테 너무 막대한다고 뭐라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같이 일해보면 알아요. 아 저도 저한테도 뭐라 하지 마요. 그럼 이거 두 개 챙기시고. 이거 스타비는 빨간색 할래요? 검정색 할래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이런 모양 할래요? 이거 하면 안 되나? 예, 빨간색 하세요 그러면. 예. 자 그리고 이제 나사 두 개 챙기시고요. 예. 자 이제 나사가 그 절구로 올라가 13mm에서 12mm입니다 아래 위 사이즈가. 예. 보세요 절구 어떤지. 네. 예, 맞죠? 네네. 자 이제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나사를 꽂고 일자 와시 한 개 넣고 나사에 넣고 거기 13mm니까 어디 꽂아야 되겠죠? 유르 어린이. 아 이게 미리 그거구나. 예, 13mm니까 어디 꽂아야 되겠죠? 여기 맞습니까? 거기 13 적혀져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접시 모양으로 된 게 있죠? 맞죠? 예. 예. 접시 모양을 접시 모양처럼 나사에 넣으세요. 접시처럼. 접시 뒤집어서 넣으면 안 되고. 아, 예. 여기 넣고 이제 베어링을 한 개 넣으세요. 베어링이 뭘까요? 네, 그게 베어링 맞네요. 베어링 한 개 넣고 네, 그 위에 이제 금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구를 넣을 거예요. 절구를 넣을 건데 아래쪽이 넓은 면으로 오게. 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베어링을 한 개 더 넣겠죠? 그리고 접시를 뒤집어서 이제 접시를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네, 넣었죠? 얘는 어디 들어갑니까? 스페이서요? 아, 스페이서 이제 올리세요. 스페이서를 올리세요. 자, 스페이서 올리고 아까 검정색 아니 왜 다 뺐어? 맞았어. 제가 촬영 일을 하잖아요. 예. 촬영하다 보면 진짜 별일 다 했거든요. 예, 그렇죠. 지연이 되고 예. 이런 일도 진짜 많은데 예. 제가 이때까지 촬영하는 현장을 본 것 중에 오기 제일 답답해요. 형님 뭐 먹었죠? 베어링 먼저 넣었었어요? 접시 올렸어? 접시 넣었어? 안 넣었어 지금? 안 넣었어요. 접시 넣고 접시 모양으로 넣고 베어링 넣고 유루님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지금? 네. 빨간색 괜찮아요? 네네네. 아니 이 빨간색 지금 난 되게 별론데. 빨간색 포인트. 루돌프 코 같고 약간 그런데. 차밍 포인트. 이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게 자기가 마음에 들게 만들어야지. 네, 전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사 드린 거 있죠? 아 나사 고정해놨죠 지금 반대쪽도. 자, 반대쪽은 똑같이 보고 그냥 따라하세요. 아 합종 쉽게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형님 안 돼요. 제 형 기억 못해요. 분명합니다. 3분 전에 다시 또 두 번이나 가르쳐줬잖아. 근데 그걸 기억 못하면 사람 X가 아니지. 잠시 후. 야, 잘 만들었다. 아, 이게 지금 루돌프 코 같긴 한데 확실히. 하울을 씌우면 이제 달라지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속을 조금 만집시다. 덮개 뺐어요. 이게 3.5:1의 고속 기업이죠. 예. 자, 파란색 그거 빼고 거기 지금 베어링 안 들어가 있죠? 까만색 들어가 있어요. 그거 빼세요. 이걸 어떻게 뺍니까? 그걸 빼고 그거 버리세요 이제. 그리고 이 기어 베어링을 넣습니다. 이건 앞뒤가 없습니까? 예, 넣으세요. 자 이제 탈지시켜놓은 베어링을 하나씩 빼가지고 차축이랑 다 베어링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 판 설치를 했고요. 이제 여기 짭스타처럼 앵커 시스템을 만들 건데, 앵커 시스템은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아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롤러가 앞으로 오게, 아니면 아니 집중을 좀 하세요. 집중 집중을 해. 아예 보고 있습니다. 안 보고 있었다. 아예 보고 있어. 플레이트 방향을 이 황소 뿔처럼 이렇게 뿔처럼 다는 거랑, 아니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다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은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이렇게 황소 뿔처럼 해서 이게 롤러가 뒤쪽으로 가면은 안정성이 조금 좋아지고. 어떤 걸로 하실래요? 안정성입니까 속도입니까? 안정성이요. 아, 뒤로 하겠네. 이렇게 네. 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일단 들고 계세요. 자, 첫 번째 거 제가 또 꽂아 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이런 스타일로 했는데, 여기 반대편에는 똑같이 보고 따라 하십시오.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앵커 시스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앵커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자, 뒤에 롤러 긴 걸로 할래요? 짧은 걸로 할래요? 지금 짭스타랑 저는 짧은 걸로 했습니다. 짭스타 저 따라해가지고. 아, 저는 짧은 거 하겠습니다. 짧은 거? 네. 다 똑같은 세팅인데 그래도. 자, 지금 뒤쪽에 세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앵커 시스템 하면은 이 롤러를 밑에다가 꽂지 말고 플레이트 위에다가 아래 롤러를 이렇게 꽂으면 좋다고 하길래, 요거는 저랑 세팅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유르는 세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반대편도 빨리 하시죠. 네. 반대편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완성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뒤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을 했고, 앵커 달고, 그리고 여기 댐퍼도 이렇게 달고, 뒤쪽에 사이드 댐퍼도 이런 식으로 달고, 그리고 앞쪽에 나사머리 감춘다고 이렇게 플레이트를 한 게 됐어요. 플레이트 한 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도 세팅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자, 카울 한번 덮어볼게요. 예쁘네. 예쁘다. 네, 예쁘네요. 지금 빨간색, 검정색, 검빨. 앞쪽에는 슬라이딩 댐퍼가 있고, 일단 이런 식으로 유르의 스토클래스 제부품들 재활용해가지고 예쁘게 완성을 해봤고요. 베어링, 뭐 풀베어링에다가 뭐 아무튼 다 좋은 걸로 썼습니다. 재활용이긴 하지만 모터 바꾸셔야죠. 모터. 예, 짭스타 거보다 비싼 것 같네요. 가격은 비쌀 겁니다. 브레이크 세팅하시고 모터 바꾸시고 짭스타랑 대결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건 지금 부서져가지고, 샤시가 부서져가지고 다시 수정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건전지는 뭐 써야 됩니까? 건전지 충전지 충전할까요? 그러자고 미리 해놨습니다. 아, 다 해놨어 충전? 역시 짭스타! 왠지 오늘 진짜 집에 못 갈 것 같더라고요. 네. 저라도 미리 해놔야겠어. 빨리 해놔야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 자, 여기 두께별로 있습니다. 두께별로 브레이크 세팅하십시오. 야, 이거 이만큼 쓰면 어떡해. 브레이크 이만큼 썼습니다. 제 브레이크 지금 얼마나 크게 붙였으면. 플레이트 밖으로 지금 다 삐져나옵니다. 브레이크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낭비를 했냐. 아무튼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오늘 만든 유르 미니카 오늘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에는 슬라이딩 댐퍼를 달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앵커를 달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완성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로 짭스타랑 유르의 오늘 만든 미니카랑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파워 대시 모터에 똑같은 건전지로. 어제 만든 미니카보다 오늘 만든 미니카가 빠르다라는 말이지. 고! 자, 유르와 짭스타의 본격 자존심 대결. 그럼 빨리 한번 해보시죠. 팀 투스타의 명예를 걸려. 아, 명예까지 걸었다. 왜 팀 투스타는 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 한번 해봅시다. 코스 정합시다. 자, 해봐요. 저는 중앙으로 하겠습니다. 중앙? 오케이. 예. 그럼 바깥쪽은 유르. 자, 스위치 온. 준비 시작! 오! 자, 유르 승! 예스! 생각보다 근데 안정적이고 빨랐어요. 자, 이렇게 오늘 어쨌든 승부는 유르가 끝났고, 대회 준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차 새로 만들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꾸지거려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지금까지
투스타 짝스타 유루였습니다. 그럼 빠이빠이. 재미로 그냥 이거는 재미로 내기는 끝난 거고. 아니 속도 너무 느리게 나와. 똑같이 하는 거지. 준비 시작. 속도 올라온다 이제 슬슬. 준비 시작. 와.